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로서 아마 그 제가 탈출기를 크게 여섯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부분이 오늘 끝날 것 같아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남은 자들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남은 자들이 어떤 거냐면은 그 나중에 바빌론으로 사람들이 유배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하지만 하느님의 신앙 그 하느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켜내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 이사야서라든지 다른 그런 예언서 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적어도 탈출기에 남은 자들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게 재밌을 리가 없는데 왜 한번 언제쯤 되면 재밌어지나 보자라는 그렇죠? 그 영화 보면서도 지루해하면서도 끝까지 보게 되는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조금은 죄송한 마음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쭉 이럴 겁니다. 예, 축구들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지 않아도 다 보는 것 같아요.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류가 하고 있는 운동 그리고 너무 간단한 운동이라서 그렇대요. 다른 것들은 뭐 야구니 뭐니 하는 것들 농구니 뭐 이런 것들은 다 무슨 농구 코트가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고 무슨 골대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축구는 예 공만 하나 있으면 맨발로라도 뭐 하면 되니까 축구는 그쵸 그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그런 운동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글쎄요 좀 생각해 볼 거리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또 어두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매번 월드컵 때마다 공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구를 아마 몇 천만 개를 만들어서 월드컵 때도 쓰고 또 전 세계에다 이렇게 뿌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공인구를 주로 만드는 곳이 인도, 파키스탄 뭐 이런 곳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공인구는 한 150불 정도에 판매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그렇게 공인구를 만드는 그 노동력이 대부분 젊은 청소년들이거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인 경우가 많대요. 아이들의 손이 섬세하니까. 그 다음에 그 축구공의 그 바느질은 기계로는 아직은 못한다고 합니다. 워낙 섬세한 작업이라서 인간이 다 바느질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검사를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을 만들게 되는데 하나가 150불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17만 원, 18만 원 정도 되는 거겠지요. 그럼 그 축구공을 어떤 어린아이가 아니면 어떤 노동자가 하나를 만들면 그 노동자는 지금 현재 파키스탄에서 얼마를 받을까요? 100원을 받는데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아, 이게 참. 예. 축구공이 17만 원이 아니라 18만 원 돼도 좋으니까. 그죠?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공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 자신이 한 노동에 합당한 그런 어떤 보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또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특히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그런 그 좋은 기업 운동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어느 회사의 제품을 살 때 그 회사가 정말 노동자들에게 올바로 임금을 지급하는지 어떤 그 무슨 예를 들어 공장이라면 공장의 안전은 잘 지키고 있는지 또 환경적인 그와 같은 그 환경 오염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대비하고 있는지 그런 의식은 있는지 또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좋은 기업에서 만든 상품을 팔아주자라는 운동이 지금 저 미국과 또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깊어져서 그런 좋은 기업의 상품을 사는 그와 같은 운동 한 번쯤 일어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탈출기도 해야죠, 그죠? 지난번에 우리 13장 8절까지 봤습니다. 13장 9절. 이것을 너희는 너희 손에 감은 표징과 너희 이마에 붙인 기념의 표지로 여겨 주님의 가르침을 되뇌일 수 있게 하여라.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 이게 요 말하는 구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실제로 그 유대의 종교적인 전통 안에 오늘날까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유다인들이? 무슨 TV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맨 처음에 이 팔에, 그죠? 팔에 줄을 감아요. 줄을 감고 그 끝에는 성구갑이 있습니다. 성구갑이라는 건 뭐냐면 성냥갑 같은 건데 그 성냥갑 안에는 성경 구절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유라인들의 토라의 어느 한 구절이 그 안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왜 말씀 사탕 이런 거 아시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런데 말씀 사탕을 한번 읽어보고 뭐 이렇게 뭐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따로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죠? 여기 성구갑, 이거는 유다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특히 아침 기도 때 사용하는,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도 여기 보면은 사진상에 잘 안 나타나는데 여기 까맣게 머리에 띠를 감고 거기에다 까맣게 앞에 이렇게 성구갑을 매달고 지금 기도를 하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죠? 경건한 그런 유다 젊은이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사진으로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림으로 본다면 이와 같은 겁니다. 이제 여기 머리를 가르는 작은 모자를 쓰고 성구갑이 있고 그 다음에 팔에 이렇게 이걸 감는데, 그런데 이 팔에 감는 것도 여기서는 그냥 그 뭐라고 되어 있죠? 손에 감은 표징과 너희 이마에 붙인 기념의 표지로 여겨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유다 율법에서는 그거를 또, 그래서 율법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이상한 것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 그 천주교 전통 안에서도 맨 처음엔 안 그랬다가 나중에, 그죠? 그 굉장히 법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전통 안에서 뭐 그런 게 그 이상한 형태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렸을 때 교리 배울 때도 처연 성체할 때 수녀님이 그 성체를 모시고 나서 성체가 입천장에 붙으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항상 성체를 모시기 전에 이렇게 입천장에다가 침을 좀 바르고 그 다음에 성체를 모셔야 된다. 저는 그거 안 하면은 고백성 사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하도 수녀님이 그 점을 강조를 하셔서. 나중에 신학을 배우고 나서 보니까 그런 교회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체 모실 때 꼭 왼손이 위에 올라와야 된다. 그것도 교회법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른손이 올라와 있든 왼손이 올라와 있든, 그렇죠? 그런 것들. 또 저기 손으로 하는 영성체는 그 사목적인 그 지역에 따라서 주교님들이 손으로 영성체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교황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시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아직도 교회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영성체를 하는 법은 뭡니까? 예, 입으로. 저기 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옛날 성당들 보면은 아예 제대와 신자들 사이에 이렇게 난간 같은 게 있어요. 지금도 명동 성당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렇죠? 이렇게 손을 모으고 그 앞에 그 사제가 와서 그리스도의 몸 하면은 아멘 하고 입을 벌리는 또 혀를 내는 그와 같은, 그게 아직까지도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전통적이고 가장 그 전례에 합당한 영성체의 모습입니다. 단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불편한 사목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신부님들이 그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시고 또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왼손으로 하는 거를 뭐 이렇게 좀 정해놓고 합니다만 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줄을 감는 것도 이제 나중에 유다인들 사이에서 그 토론이 생겼어요. 이렇게 감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감아야 되느냐? 그렇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전통이 자리 잡히는데
이렇게 감아야 된다는 거는 이제 유다인들이 나중에 유럽에 옮겨와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크게 두 집단이 생깁니다. 북유럽 쪽에 사는 사람들과 남유럽, 스페인 쪽에 사는 사람들. 그 북유럽 쪽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아스케나짐이라고 부르는데 아스케나짐은 이런 방향으로. 반면에 그 남유럽 쪽에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유다인들의 집단은 그 세파르딤이라고 부르는데 세파르딤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감는 그와 같은 조금은 하나는 오른쪽으로 감고 하나는 왼쪽으로 감는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차이가 생겼습니다. 우리도 왜 보면은 제사 지낼 때 지방마다 다 다르죠. 과일은 뭐를 놔야, 어디에 놔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절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방마다 다 다르듯이 여기서도 지역적으로 이런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그 성국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우선 이 부분은 저희 성경이 조금 의역이 돼 있고 직역한다면 다음 것 같습니다. 너의 손 위에 너의 손 위의 표징, 그렇죠? 너의 손에 감은 표징. 의역, 이건 의역이고 너의 손의 그 손 위의 표징.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의 이마에 붙인 기념의 표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너희 두 눈 사이에 기념물이 아마 직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국값을 영어로는 요새 영어 그 시브리마를 영어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테필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손에 있는 성국값은 성국값은 그 핸드 테필린. 그 다음에 이마에 붙이는 성국갑은 head tefillin 하고 부르고 또는 philacteris 또는 shell yad 뭐 이런 식의 그 라틴말 표현이라든지 아니면은 히브리말 표현을 그대로 그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성국갑에 관한 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6장 8절 또한 이 말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표징. 또 이마. 신명기 11장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너희 정신에 새기고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그렇죠?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율법학자 또는 바리사이들일 겁니다. 그래서 성국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수를 길게 늘인다. 이제 옷자락 술에 관해서도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율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겉옷을 만들 때 겉옷에 그 술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율법을 기억하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는데 성국갑을 넓게 만들죠. 그렇죠? 이렇게 넓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그 경건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주 반지 아니면 목주 팔찌, 그죠? 다행히 목주가 목걸이를 발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다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차량을 타다 보면 차에 목주를 이렇게 예 그 백미러 있는 데다가 그 걸어 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저게 기도하는 물건인데 저렇게 저기 좀 부적처럼 사용된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참을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묵주는 기도하는 물건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물건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데 사용하셔야지 부적처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4시 타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났는데 묵주를 꼭 쥐고 있었더니 나만 살았어요.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하느님께 의지하는 마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렇죠? 그렇게 종교적인 표징들이 우상화되지 않도록 그 마음을 기울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표지로 여겨 주님의 가르침을 되뇌일 수 있게 하여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하자면은 야훼의 토라가 내 입에 있기 위해서 라는 겁니다. 야훼의 토라가 내 입에 있기 위해서 가르침 토라는 가르침으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율법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는데 성경을 번역하신 번역자는 여기서 그냥 가르침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율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냥 토라로 논다면 아무튼 야훼의 토라가 내 입에 있기 위해서. 그죠? 하느님의 토라가 내 입에 있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내 입 안에서 그것이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건 어떤 뜻입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토라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경건한 태도를 여기서도 역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다면 그 입에 있어야 될 내용이 뭐냐라는 것이 저는 그 이 다음 구절을 그 번역자는 성경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인과관계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되뇌을 수 있게 하여라. 그런데 그렇게 내 입에 있어야 할 야훼의 토라가 뭐냐?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야훼가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다 라는 그것이 그 성국갑 안에 들어갈 야훼의 토라이다 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야훼가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나가게 하셨다 이끌어내었다 라는 그 사실을 너희는 잊지 않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성국갑을 만들어서 팔에도 감고 이마에도 감으면서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10절 너희는 이 규칙을 해마다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규칙이란 뭘까요? 어떤 규칙을 얘기할까요? 성국갑을 만들라는 규칙일까요? 아니면 무교절에 관한 규칙일까요? 맞습니다. 무교절에 대한 규칙입니다. 따라서 8절 9절을 조금은 생략하고 전체를 읽어본다면 7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랫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동안 너희 영토 어느 곳에서든 누룩 든 빵이 보여서도 안 되고 누룩이 보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10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이 규칙을 해마다 정해진 때에 지켜야 한다. 8절과 그 9절은 조금은 그 삽입된 것으로 그 테필린 전통을 여기서 좀 삽입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여기서 정해진 때라는 그와 같은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정해진 때라는 것은 축제의 시기입니다. 반면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정해진 때라는 것은 시간의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질적인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뭐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지금은 밥 먹을 때, 몇 시가 돼서 밥 먹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프니까 밥 먹을 때. 지금 한참 싸웠지만 지금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 때. 여기서 더 미움이 깊어지고 증오가 깊어지면은 안 되는, 그렇죠?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라는 어떤 시간의 질적인 개념이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유다에서 생각하는 축제라는 개념이 사실은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이 만나야 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해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직역하자면은 날들로부터 날들로라는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관용적으로 아마 이 개념은 해마다 또는 매년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판관기나 사무엘 전서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매년 정해진 그런 축제의 시기에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양적인 시기가 아니라 그런 질적인 시간에 우리들은 이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그렇죠? 여기서 질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는 탈출 사건을 기억하는 거고 전통적으로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그와 같은 시기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면 됩니다. 예, 이 무교절은 본래는 농경 축제였습니다. 파스카와 함께 연관되어 탈출 사건을 기념하는 축제로서 재해석되었으며 탈출기의 이야기는 그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원인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축제를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원인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룩 없는 빵의 축제, 무교절은 본래 언제부터 거행되었을까? 그리고 언제 거행되었을까?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 농경 축제로서 어떤 기원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 시간을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도 가나안 전통이 아닐까, 그 아빕달이라는 그 달의 명칭이 사용되는 걸로 봐서 가나안 전통이 아닐까라고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축제가 있었던 본래 그 시간적인 개념은 언제일까? 그렇죠? 아빕달 보름달부터 한 주 동안의 축제였을 거라고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그렇게 어느 시간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보리 추수를 전제로 하고 있고 따라서 그 음력의 시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충 양력의 개념으로 3월 4월 이제 보리가 다 익으면 사람들이 보리를 보고 봄은 알잖아요. 이제 추수해야 된다 아니다. 그럼 그 보리 추수를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무교절을 함께 시작하지 않았을까? 따라서 3월 4월에 어느 한 주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하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여기 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단락에서 이제 아빕달이라는 달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 달에 관해서는 조금 재미있는 우리가 관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달력을 얘기하면서 흔히 세 가지를 씁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1월을 1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정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그 저기 12월은 뭐라고 그러죠? 섣달, 그죠? 아니면 뭐 동짓달, 뭐 이와 같은 명칭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그 각 달을 부르는 명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수로 부릅니다.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빕달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첫 해를 얘기하면서 또는 여러분들 왜 신약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뭐 저 예루살렘에 가서 파스카 축제하셨는데 뭐 니산달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아빕달과 니산달은 같은 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왜 이런 게 생겼나 보니까 달들의 명칭에 가나안 전통의 명칭도 있고 바빌론 전통의 명칭도 히브리말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유배 전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신명기계 역사서에서는 주로 가나안 전통의 달의 이름들이 사용되었고 유배 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역대기계 역사서나 이런 달은 그 구약성경의 문헌들 안에서는 달 이름이 자주 바빌론 그 전통의 그와 같은 달 이름이 자주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관찰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체가 다 발견되는 건 아니고요. 가나안 전통의 달 경우에는 아빕, 지우, 에타님, 불 이렇게 네 개의 그 명칭만이 발견이 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와 같은 명칭들이 사용되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련된 그와 같은 텍스트들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련된 보도들을 얘기하면서 유난히 달력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첫째, 둘째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가나안 전통의 달들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우리가 특징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언젠가 이걸 한번 좀 글로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솔로몬 내지는 열왕기 상하권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신명기계 역사서의 나중에 후대 왕국의 이야기들이 모세오경 안에 굉장히 많이 역으로 투영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바로 느끼실 거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짓기 전에 자신이 왕이 되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꿈을 꿉니다.
그죠? 그리고 꿈이 그 꿈에서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세요. 네가 원하는 거 내가 해주겠다.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대목만 보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아가죠. 그렇죠? 그리고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 이트로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트로가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지금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다 판단해 주는데 이건 네가 일이 너무 많다. 따라서 너희한테 무슨 백인 대장 아니면 50인 대장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 다음에 판결되지 않는 것들을 너한테 갖고 오게 하여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수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 우리가 어디서 들었죠? 예,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이야기 안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나무와 그 열매에 관한 과일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한다.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탈출기 시작 부분에서도 파라오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자꾸 번성하고 늘어나니까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대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렇죠?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는 그와 같은 개념들. 그런데 그런 비슷한 문학적인 표상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옳고 그름의 판단을 저희들이 여기서 그렇다면은 그 이런 것들이 그 성경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판단되는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구분되는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비슷한 문학적인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저한테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대목입니다.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그렇죠? 이거는 정말 솔로몬이 칭찬받아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왕으로서의 모든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 백성을 듣는 마음을 주시어 내 백성을 지혜롭게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렇죠? 여러분들의 본당 신부님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니까? 왜 대답이 그래요. 그 중요한 것 같아요. 지도자로서.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부모입니까? 또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백성의 소리를 잘 들어주는 지도자들입니까? 무슨 자신 있게 아니 모든 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든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든 아니면 가정의 지도자든 그죠? 정말로 지혜로운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까? 듣는 마음을. 그죠? 첫 번째로는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듣는 그 이야기를. 그죠? 아기가 막 태어난 아기가 울 때 이유 없이 울지 않는다고 해요. 뭔가를 알려주려는 그와 같은 아기의 울음에 그 안에도 메시지가 담겨 있답니다. 심심해서 놀아달라는 소리일 수도 있고 배고파서 먹을 걸 달라는 소리도 있고 아니면은 무언가 무섭다는 소리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게 문제죠. 아이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죠? 두 번째로는 어떤 거를 들어야 될까요? 백성만 듣는 거로는 사실은 요 틀에서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을 주시어. 그죠? 이런 어떤 그 솔로몬의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주목하는 것은 그 토라, 모세 오경과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볼 수 있는 열왕기 그 상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겹친다. 비슷한 문학적인 모티브들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열왕기 전서 12장에 가면 이게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제 왕국이 분열되는 그와 같은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하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이 르하보메에게 가서 우리들에게 있는 노역이 너무 힘이 드니까 좀 낮추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후계자인 르하보암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는데 나는 그들에 대한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죽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갈고리 채찍으로 할 것이요. 이게 누가 한 짓이죠? 파라오가 한 짓입니다. 그죠? 따라서 탈출기를 쓰면서 그 저자는 사실은 그들이 당하는 예, 왕국에서의 그런 억압, 타민족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현재를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역으로 투영해 놓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그 예로보암이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북이스라엘로 독립한 또 거기서 지도자가 된 예로보암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어쩌면 나라가 다윗 집안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에 희생제물을 바치러 올라갔다가 자기들의 주군인 유다 임금 르하보암에게 마음이 돌아서면 나를 죽이고 유다 임금 르하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임금은 궁립 끝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다. 그리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에게 올라가는 일은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여러분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그렇죠? 탈출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송아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왕국의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탈출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금송아지와 여러분들이 또 생각나는 탈출기 사건 안에서 저런 비슷한 상징이 또 하나 있지요. 금송아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평가된 상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예, 구리뱀입니다. 그죠? 불뱀들이 와서 사람들을 막 죽이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탄원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구리뱀을 이렇게 드니까 그걸 본 사람은 살았다. 나중에 열왕기 이쪽에 가면은 히스키야가 그런 성전 안에 있는 구리뱀을 치워버리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도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모세오경 안에는 굉장히 많은 왕국에서 일어난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한 역사적인 원인담 아니면 재해서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판단이 그죠? 과거의 이야기 안으로 투영돼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예. 달력의 얘기로 잠깐 넘어가자면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식의 달력도 있고 유배 후에 유다가 사용한 바빌로니아 달력도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그 영어로 제가 써놓은 그 니사노, 아이아루 뭐 이와 같은 것들은 이거는 그 바빌로니아에서 쓰던 아카디아 말 명칭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거는 그 히브리 말 그와 같은 명칭인데 이것도 열두 달이다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은 니산, 시완, 엘룰, 키슬레우, 테벳, 쇼밧, 야달과 같은 아다르와 같은 그와 같은 몇몇 달의 명칭들만 구약 성경에서 등장할 뿐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자들이 오늘날까지도 토론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하루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면 일몰을 하루의 시작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면 일출을 하루의 시작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면 한 해의 시작으로 충분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면 추분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놓고 오늘날의 학자들의 경향은 유배를 전후해서 하루의 시작을 계산하는 방법 또는 달의 이름을 정하는 방법 또는 한 해의 시작을 정하는 방법이 그 유배를 전후해서 많이 커다란 변화를 겪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각기 좀 다른 전통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지역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시간의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좀 짧은 논문도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요. 결론은
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게 제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예. 토라가 내 입에 있기 위하여 라는 표현은 그 구약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등장합니다. 아, 먼저 책을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책에 보면은 신명기 30장 4절이라고 되어 있죠.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열왕기전서. 그러자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다. 이제야 저는 어르신께서 하느님의 사람이시며 어르신 입으로 전하신 이사야서 51장 나는 내 입에 내 말을 담아주고 이사야서 59장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가 너의 입에 담아준 나의 말이 예레미야서 1장 이제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담아준다 예레미야서 5장 이제 내 말이 너의 입에서 불이 되게 하고 그렇죠? 따라서 특히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언이라는 것이 정의 그 예언에 대한 성서적 정의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언이란 아직 얘기 안 했나 보다. 예언이란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겁니다. 성서적 정의는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의 입에 말씀을 넣어줍니다. 그럼 그 말씀을 입에 담고 있다가 백성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는 것. 그렇죠?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내 입에 히브리시어 그런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신약성경까지 옮겨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들의 입으로 세상에 전해졌던 그 말씀이 구약성경에서는 이제 그것이 그냥 객체화되는데 신약성경에 와서는 그것이 의인화됩니다. Personification이라고 우리가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그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셨다. 어떤 사건이죠? 예, 바로 예수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었고 하느님의 지혜로움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요한복음의 고백. 그렇죠? 그 근본에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 내 입에 내 말을 담아준다라는 이런 그 구약성경의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그런 객체화. 그 전 단계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교 신자들이 팔이나 이마에 매다는 성구과 테필리는 오경의 구절들이 적힌 작은 양피지 두루마리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외에도 유다교 신자들은 문설주나 대문에 그 성구값을 달아놓기도 하는데 이거는 테필린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람의 몸에 감을 때만 테필린이라고 부르고 그 문설주에 달아놓는 것은 메추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또한 이 말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그리고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놓아라. 그죠?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 집에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놓아라. 그렇죠? 따라서 집을 나가거나 집을 들어가거나 또는 집에서 나올 때 항상 말씀과 함께 들어가고 말씀과 함께 나오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은 그림입니다. 대충 어떻게 매달렸겠구나라는 게 짐작이 되시죠? 여기 이제 다윗의 별이 있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세로로 해서 양쪽에다 못을 박아서 들어갈 때 집에 들어갈 때 말씀을 한번 읽고 들어가고 집에서 나올 때도 그 말씀과 함께 그죠? 그 길을 떠나는 그와 같은 태도를 우리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1절 조금은 테마가 변경됩니다. 누룩없는 빵에 관한 그와 같은 이야기에서 마다들과 맛배를 봉헌하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13장 1절 2절에서 마다들과 맛배에 관한 봉헌을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3절부터 10절은
무교절에 대한 무릎 없는 빵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다시 마다들과 맞배의 이야기로 넘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3절부터 10절을 좀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붙여서 얘기한다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마다들 곧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첫 아들은 모두 나에게 봉헌하여라.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맞배도 나의 것이다. 그러자 뭐 이번에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를 가나안족의 땅으로 데려가셔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면, 이렇게 그렇죠? 앞에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럼 왜 누룩 없는 빵에 관한 세칙이 여기 무교절에 관한 내용이 여기 껴있겠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 규정은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후부터 지켜지는 겁니다. 그죠?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후부터. 따라서 광야에서 지키는 규정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그와 같은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그 조건은 뭡니까?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면 그들은 하느님에게 뭐를 줘야 한다? 마디를 줘야 된다. 그렇죠? 맞배 또는 마다들. 그렇죠? 이게 일종의 그 거래는 아니고 계약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느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은 하느님에게 마디를, 그 마다들과 맞배를 바쳐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